노박 조코비치는 남자 프로 테니스 대회 중 가장 권위 있고 역사가 있는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우승 18회를 거머쥐었으며 준우승은 10회를 기록해 통산 280승 43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오픈 대회에서는 무려 9번의 우승을 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 우승이며 2위는 6회 우승을 달성한 로저 페더러가 있다. 또한 조코비치는 테니스 역사상 유일하게 단일 시즌에 그랜드슬램 3회 이상 우승과 ATP 투어 마스터스 1000에서 5회 이상 우승을 무려 2번이나 기록한 역대 가장 뛰어난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친 기록 덕분에 테니스 선수 중 누가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조코비치를 꼽는데 그의 황금 전성기 2015년엔 1년 동안 4번의 그랜드슬램에서 모두 결승에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ATP 투어 마스터스 1000에서도 무려 8번의 결승 진출을 이루며 테니스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2100만 달러가 넘는 우승 상금을 싹쓸이하며 140년 테니스 역사상 단일 시즌 획득 상금 역대 1위에 등극했다. 또한 조코비치는 테니스 역사상 메이저 대회에서 잔디, 하드, 클레이 코트의 코트별 승률이 모두 5위 안에 드는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